웃음 유발자들이 나타났다. 우리말 겨루기의 애시청자 미녀배우 3위자. 아니 이것이 꿈이냐 생시냐. 2등은 밟고 넘어섰으면 좋겠어요. 말 잘하는 연인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정산 유수라는 말은 이 사람을 두고 하는 말. 전문 진행자 조영구. 내 마음을 위아래 흔들어줘. 아빠 화이팅! 너의 빛깔로 사전 펼치고 장음 단음까지 익혔다 성우 안지환. 정량음료만큼 톡 쏘는 매력의 연기자 박슬기. 박슬기 씨 현재 선두입니다. 예 여보 사랑해. 지금 이대로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장바구니 옆에 끼고 드셔요. 힘내세요. 어느 하나 빠지지 않는 사람들의 유쾌, 상쾌, 독해한 겨루기가 시작된다. 누가 들어도 끌리는 목소리, 그리고 유쾌한 말솜씨. 제 얘기는 아니고요. 오늘 함께 하실 분들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우리말 겨루기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말 겨루기 네 분이 함께할 문제판 먼저 드립니다. 오늘의 문제판은요. 총 23문제 준비되어 있습니다. 200점짜리 문제도 있고 300점짜리 문제도 있는데요. 첫 번째 도전자 조영구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한평생 자식이에 부모님이에. 요즘 무심한 달력 노래로 가수로도 활동하고 있는 조영구가 오늘 우리말 겨루기에서 2등만큼은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전에 네. 아내분인 신지은 씨께서 나오셔서 우승했잖아요. 아, 제 아내가 이제 우리말 겨루기 우승했고 또 1대 100등 최종 1인이 됐는데 네. 저한테 엄청난 공부를 시켰어요. 직접 문제를 출제해가지고 뽑아가지고 한 20장 정도를 저에게 주면서 달달 외워라. 2등만 하자. 2등 왜냐면 예, 2등은 제가 자신 있습니다. 2등 하셔야 됩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화이팅! 몸풀기 문제부터 잘 푸셔야 될 텐데요. 자, 몸풀기 문제는 1, 2, 3, 4번 있습니다. 네. 문제 하나 골라주세요. 3번. 3번 문제는 세로로 삼음절입니다. 몸풀기 문제는요. 오늘 함께 나오신 세 분에게 도움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한 명만 도움을 받으셨을 땐 200점, 예. 두 분에게 도움 받으시면 150점, 세 분 모두 도움 받으셔서 답 맞히시면 100점 획득할 수 있습니다. 네. 잘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먼저 3번 문제 어떤 문제일지 조영구 씨 뒤돌아주시기 바랍니다. 다 보시고요. 네. 절대로 못 맞아요. 조영구 씨 앞에 맞으세요. 조영구 씨 오늘 꼴찌하고. 어려워? 어떤 분에게 도움을 받으면 200점에서 맞힐 수 있을까요? 나는 피해야 돼. 설명을 좀 잘해줄 것 같아서 저는 어려워. 안지환 씨를 선택하겠습니다. 아 왜 하필. 부탁한다. 안지환 씨 10초 출발합니다. 형용사 말고. 아! 아! 아, 형용사 말고 뭐 이런 거. 설명을 어떻게 그렇게 해? 아니, 이렇게밖에 못하겠어. 점수를 안 주려고 지금 그러는 거 아니야, 지금? 아니, 아니 어떻게 아만 하면 어떡해? 못 맞히셨거든요? 못 맞힌 사람이 좀 덜 떨어졌죠. 맞아. 누군가 그럼 이번엔 삼이자 선생님한테 부탁할래. 자, 삼이자 씨 10초 출발합니다. 어떤 센터스가 딱 있다. 끝에 딱 있는 거. 마침표! 마침표 아니고요. 아니야. 쫙! 쫙! 마침표 말고. 아, 왜 혼자 놀라세요? 제가 지금 맞추겠는데. 박슬기 씨 마지막 도움말입니다. 100점짜리 도움이 될 텐데요. 10초 출발합니다. 모든 걸 다 어우르는 거를 딱 그 세 글자로. 감탄사! 그렇지! 정답! 감탄사! 정답입니다. 조영구 씨 이번 문제로 100점 획득하셨고요. 박슬기 씨가 도움 주셔서 박슬기 씨도 50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도전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애시청자로 나오셨습니다. 3위자 씨 나오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와. 저는요 네. 정말 우리말 겨루기 이걸 어쩌다 놓치면 굉장히 좀 아주 그날 하루는 이제 값어치가 없는 날이에요. 예. 매번 이걸 보거든요. 왜냐면 엄지희 씨도 좋아하고 이거 맞추는 자체를 좋아해요. 예. 네, 2등 한다고 그랬는데 하여튼 2등은 밟고 넘어섰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문제를 선택부터 잘 하셔야 되는데요. 1, 2, 4번 있습니다. 2번이요. 2번. 세로로 사음절입니다. 문제 드립니다. 선생님, 저를 좀 해줘. 한 번만 부탁해. 선생님, 저 해주세요. 자, 사미자 씨가 지금 박슬기 씨를 지목하셨는데요. 10초 출발합니다. 아! 뭐야? 아니, 네 글자! 대한민국! 대한민국! 정답입니다! 200점! 이야, 사미자 씨가 오늘 문제 잘 고르셨습니다. 네. 대한민국 맞추셔서 200점. 힘들 줄 알았는데. 아, 그리고 박슬기 씨가 도움 점수로만 벌써 100점을 획득해 놓은 상태고요. 세상에, 이런 식으로 1등 할 수도 있겠어요? 그럼요. 그냥 결혼식 못 가서 축의금 주는 거예요, 네. 지금. 축의금. 많이 들어왔네요. 세 번째 도전하실 분은요. 야, 멋진 목소리의 주인공입니다. 성우 안지현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최고의 아이돌 멜로디 데이의 예인이 아빠 안지환입니다. 달콤한 정답들로 내 마음을 위아래 흔들어줘. 아빠 화이팅! 화이팅! 우리말 겨루기 최초입니다. 걸그룹이 지금 앉아있어요. 굉장히 부담되거든요. 따님이 이렇게 응원하고 있는데. 너무 부담스러워요. 따님뿐만 아니라 지금 동료들까지 다 나왔거든요. 제 딸들이죠. 다 딸들이에요. 어느 순간 4시 됐더라고요. 네, 정말 멜로디 아주 완팬입니다. 완팬. 그래요? 노래 부를 줄 팬. 아세요? 하나? 선명한 너의 빛깔로. 강력한 우승 후보가 또 나타났습니다. 안지환 씨가 이제 도전을 하실 텐데요. 1번 문제와 4번 문제 있습니다. 1번 다섯 음절. 1번 세로로 오음절 문제 드립니다. 자, 확인하셨죠? 아, 이거구나. 자, 안지환 씨 앞에 봐주시고요. 나를 선택해. 조용히 표정이 왜 안 나를 선택해줘요. 조용구 씨. 네. 200점짜리 고음말 네. 10초 출발합니다. 아,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어머! 이게 뭐냐면 이게 그러니까 아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어떡해! 정답! 오리무중! 어? 아니고요. 벌써 시간 갔어요? 시간 났다. 어떻게 시간 나갔네? 진짜 야, 이야, 조영구 씨. 떨려 그런 사람이야. 너무하네. 그러네요. 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도움 하나 준 건 어렵다 였어요. 어렵다. 이번은 진짜 신중하게 잘 선택하셔야겠습니다. 어려워. 저희 성우 배 선배님이신 사미자 선배님께. 사미자 씨, 10초 출발합니다. 네. 여기다가 뭐 이렇게 자기 얼굴 가리게 쓰고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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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잔. 정답! 가면 무도회! 에이, 가면 우와! 무도회 정답입니다! 우와, 잘 선택했어! 조영구 씨, 아까 잘만 주셨어도 50점 획득해서 150점 받잖아요. 50점 받는 걸 모르고요. 예. 우리 안지아 씨를 어떻게든 같이 점수대 맞춰야 되겠다 그 생각만 했어요. 이름이 왜 영구인지 이제 알겠는데. 제 이름이 영구 아닙니까? 아, 진짜. 이래서 지금 안지아 씨 150점이 되셨고 사미자 씨가 250점까지 올라오셨어요. 네 번째 또 빨려들 듯한 목소리의 주인공 박슬기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야야! 야야야야! 장바구니에요 백기고 오늘은 우리말 겨루기에 나왔습니다. 악바리 용산댁 박슬기예요. 안녕하세요. 박슬기 씨, 예? 근데 결혼했으면 좀 이제 좀 점잖아야 되는. 야야! 야야야야! 아니 그런 게 안 돼요. 슬기 씨 결혼하신 지금 얼마나 된 거죠? 지금 4개월 접어들어요. 3개월 좀 넘었고. 신랑께서 뭐라고 하시던 거예요 나오면서? 오늘 사실 바쁜 일 때문에 같이 오질 못해가지고 너무 미안하다고. 안 맞춰도 된다고. 제가 괜히 조바심 낼까 봐. 네. 항상 제 마음을 먼저 생각해요. 4개월 여보 사랑해. 그렇게 말할 수 있다 사실. 그쵸? 네. 네. 사랑해. 자 정말 새댁 박슬기 씨 이제 문제 하나 남았거든요. 네. 4번 문제 세로로 삼음절 문제 드립니다. 이건 정말 설명 잘했어. 자 박슬기 씨 앞에 봐주세요. 슬기 씨 이거 내가 해야 돼. 내가 보시겠어요? 아니요. 내가 해야 돼. 한 번에 돼 진짜. 내가 네. 조용구 아니면 돼. 한 번에. 박슬기 씨 누구? 저랑 또 같이 드라마를 했던 우리 사미자 선생님께 10초 동안 사미자 씨 도움말 주시기 바랍니다. 10초 출발합니다. 네. 결혼 맨 처음에 할 때 검은 머리가 파뿌리! 파뿌리 정답이야! 와! 야. 최고! 결혼하실 때 이 주례사 들으셨어요? 저희가 주례
선생님이 없이 김구라 씨가 축사를 해주셨어요. 김구라 씨가 뭐라고 축사를 해주시던가요? 남처럼 살라고. 남대하듯이 항상 예의를 지키고 그 방송국 국장님, 부장님 대하듯이 항상 최선을 다하라고. 김구라 씨 닮네. 그렇죠. 이렇게 해서 몸풀기 문제 모두 풀어봤는데요. 현재 점수 조영구 씨 100점, 삼희자 씨 300점, 안지환 씨 150점, 박슬기 씨 300점. 자, 이 점수로 본격적인 대결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맞히면 100점, 틀리면 50점의 감점이 있습니다. 감점 주의하시면서 문제 푸시기 바랍니다. 그럼 가장 먼저 5번 문제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세로로 삼음절 문제 드립니다. 입맛을 돋워 밥을 많이 먹게 하는 반찬 종류를 안지환 씨? 밑반찬. 밑반찬. 밑반찬 아닙니다. 삼희자 씨. 주부 경력이 오래될수록 뭘까요? 짭짤한 장아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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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장아찌. 아닙니다. 박슬기 씨. 밥도둑? 밥도둑? 밥도둑 정답입니다! 오~ 오~ 박슬기 씨, 현재 선두입니다! 예, 여보 사랑해! 나는. 박슬기 씨, 예. 지금 요리 좀 하세요, 집에서? 요리하는 거를 제가 좋아해요. 저 예. 그래서 한식 조리사 자격증도 있거든요. 진짜요? 예, 아~ 근데 저보다 신랑이 요리를 더 잘해요. 어머. 자취를 10년 넘게 해가지고. 아~ 그냥 신랑이 거의 다 해줘요. 일주일에 한 5일 정도를. 아, 예. 신랑이 얼마나 힘든지 아유 불쌍하네. 안 됐네. 아유. 여보 사랑해. 자, 박슬기 씨 문제 선택권 가지고 오셨습니다. 문제 하나 골라주세요. 18번? 18번 문제 드립니다. 관용구 문제입니다. 어떤 사실이 보통 이상임을 상대편에게 강조하여 이르는 말은 무엇일까요? 정답! 조영구 씨! 얼마짜리예요? 100점짜리. 틀리면 50점 감점도 있어요. 도도하게. 도도하게. 아... 도도하게. 가만히나 계시지. 아닙니다. 아유, 정말. 왜 그럼 아니면 빨리 알려줘. 뜸을 들여요. 세 분에게 5초 드립니다. 또 모르겠는데? 과도하게, 과도하게. 어, 과도하게야? 안지현 씨? 과도하게. 야, 아니 제 걸 받아 먹어요? 안지현 씨. 안지현 씨, 저를 뭘 믿고 받아 먹어요? 아닙니다. 자, 아이씨구나. 같이 50점이구나. 지금 50점이야. 왠지 안지현 씨가 조영구 씨에게 계속 말려드시는 것 같은데. 제가 형이 있었으면 예. 저런 형이었을 거예요. 원래 동생하고 반대된다 그랬거든요. 삼희자 씨와 박슬기 씨 푸실 수 있습니다. 네. 5초 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네 분에게 기회 드릴게요. 제가 도움말 드릴게요. 시장에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가지 마. 야, 이래. 가지 마. 안지원 씨.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아닙니다. 아, 뭐야. 말도 안 돼. 삼희자 씨. 틈도 없다. 틈도 없다. 틈도 없다. 틈도 없다. 아닙니다. 우리 엄재 씨 되게 즐기시나 봐. 조영구 씨? 만약에 맞추시면 놀라셔야 됩니다. 네. 모르겠어 진짜. 틈도 없다. 틈도 없게 삼자 씨가 하셔서 아니고요. 박슬기 씨? 말도 마라. 말도 마라. 말도 마라. 시내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시장에. 말도 마라. 말도 마라. 야 말도 마라. 정답입니다. 조영구 씨, 네. 지금 이 문제로 점수를 다 잃으셨어요. 아, 제 아내가 오늘 아침에 오빠가 우리말 겨루기 나가서 문제를 잘 맞추려면은 고기를 먹어야 된다고 고기까지 구워주고 네. 밥도 해주고 오늘 정말 진수성찬을 차려줬거든요. 근데 아내한테 지금 미안해서. 아니 지금 이게 다 끝났어. 아, 왜 이렇게 벌써 맞아 이제 시작이에요. 지금 빵점인데 이거 뭘 뭐 희망이 있습니까 지금? 빵점이면 100점으로 가는 그 단계가 되잖아 밑바탕. 선생님은 그래도 지금 200점이라도 있으시죠? 난... 문제 골라주시기 바랍니다. 9번. 9번 문제 가로로 사음절입니다. 문제 드립니다.
이해관계를 이모저모 모두 따져봄 또는 그런 일을 뜻하는 한자어는 무엇일까요? 박슬기 씨. 따따붙다. 따따붙다. 따따붙다 따지지 말고. 따따붙다 따지지 말고. 아이고, 이거 우리나라 말 아닌 것 같은데? 따따붙다 아닙니다. 안지환 씨. 이해타산. 이해타산. 이해타산이 빠르다. 이해타산이 밝아 사업에 성공하다. 정답입니다. 이해타산이었습니다. 입에 왜 이렇게 안 나오죠? 아니 이게 방송에서 보는 거랑 너무 다르네요. 진짜 그렇죠. 다르다. 제 아내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말 겨루기 우승했을 때 오빠 만약에 저기 문제를 냈을 때 모르면 엄지 나눠서 눈을 계속 보고 있으래요. 그럼 답이 떠오른대요. 그런가요? 근데 떠오르지도 않고 뭐 그렇게 냉정하게 하지 마세요. 예? 어머나. 무슨 좀 그러셔야지. 오늘 제가 공격을 당하는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안지만 씨가 그래도 100점으로 올라오셨습니다. 선택권도 가지고 오셨어요. 13번? 13번 문제 잘 선택하셨어요. 왜요? 왜요? 13번 왜요? 문제 상품권 10만 원이 숨겨져 있는 문제입니다. 저희 신랑이 예. 1등 못해도 되니까 이건 꼭 사오라 그랬거든요. 상품권 예, 예, 예. 뭐 사시려고요? 그냥 제 거 뭐 사야죠. 예. 신랑 건 안 사주죠. 저희 영상 문제 오늘 네 분과 관련된 문제 준비했거든요. 13번 문제 영상으로 드립니다. 갈색 설레는 씨가 정말 누구든지 봐도 그래 나이 먹어서 저런 사랑할 수 있을 거야 그런 역할 하고 싶어요. 1번 이순재, 2번 신구, 3번 최불암, 4번 박군영, 5번 원빈, 6번 현빈. 아 그래 그 참 사랑. 그래 그 참 사랑. 여기서 기억나세요? 문제 드리겠습니다. 삼이자 씨가 말씀하신 것 중에 이러다는요. 정신이 혼란스럽게 되다를 뜻하는 사음절의 동사입니다. 헛갈리다라고도 쓰이는 이 사음절의 이 말을 표준어로 맞춤법을 맞게 써주세요. 네 분의 답 확인합니다. 세 분은 헷갈리다라고 했고요. 조영구 씨는 헷갈리다라고 답을 주셨는데 지금 신지현 씨 표정을 한번 보셨어야 돼요. 신지현 씨 표정이 저는요 태어나서 저런 글씨를 처음 봐요. 아니 받아쓰기 시간이 있어요. 네. 다음 음절을 소리 나는 대로 적으시오. 예. 그러면 헷갈리다. 헷갈리다가 맞죠. 언니씨 우리말 겨루기 사상 빵점도 있습니까? 있어요. 있어요? 예. 그럼 빵점 나면 어떻게 해요? 많이 있어요. 헷갈리다. 헷갈리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헷갈리지 않으셨죠? 정답이 뭘지 확인합니다. 헷갈리다. 세 분이 맞히셨습니다. 오지 말라니까. 이런 일이 생길 줄 알았다니까요. 정우야, 네? 아빠 그래도 지금 점수가 없으니까 아빠 힘내라고. 아빠 힘내세요 한번 해줄래요? 한평생 자식이의 부모님. 아니 애 교육을 어떻게 시켜줘요. 힘내세요. 똑똑해. 아빠 돈 벌라고. 아빠 몇 등 했으면 좋겠어요? 꼴찌만 하지 말아주세요. 꼴찌만 하지 말아달라는. 그러면 문제 다시 집중해 볼까요? 다음 문제는요. 16번 문제 선택해 보겠습니다. 가로로 3음절 문제 드립니다. 디귿, 비읍, 시옷의 3음절입니다. 도움말 드리죠. 많다. 안지환 씨? 다반사? 다반사. 이게 다반사다. 무슨 일이 많다. 아유 그러길 다반사야. 어머, 맞다. 다반사. 안지환이 1등 하는 거 다반사야. 뭐. 다반사 아닙니다. 아 다반사. 조영구 씨! 돈방석! 돈방석! 정답입니다! 와! 아, 예, 정말 이 예. 문제가 저랑 맞는 것 같네요. 예. 그러세요. 돈 얘기 나오니까 바로 맞춰 보시네요. 이거는 맞추실 수밖에 없어, 조영구 씨. 좋아, 여보? 좋대잖아, 좋대잖아. 돈방석 이야기 나와서 그런데 안지환 씨 목소리가 네. 텔레비전 틀면 계속 나오거든요. 예능이고 교양이고 오늘 우리말 겨루기까지 나오셨는데 예. 장관 엄청 알겠죠? 장구가 우리말 겨루기 나와서 이제 천만 원이 딱 들어가는 근데 건가요? 그 돈이 들어가는 통장은 제 아내가 갖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저는 제가 한 달에 얼마를 번지 1년에 얼마를 벌었는지 몰라요, 저는. 아내분께 여쭤봤어야 되네요. 아이고. 제 수입을 만약에 물어본다면 제 용돈 받는 게 있거든요, 매달 1일 날. 얼마나 받으세요? 말 못해.
오늘 지금 우리말 겨루기 이제 네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돈방석 문제를 조영구 씨가 맞췄어요. 아, 조영구 씨 이제 문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요? 네. 15번 세로. 영상 쓰기 문제입니다. 화면으로 문제 드립니다. 안녕 우리말. 박수혜 씨가 나와요. 저네요. 안녕하세요. 너희들 개인기 준비하라 그랬지? 이강 꿈인가 아스만 그만 노래 부르는데 영혼이 없잖아. 영혼이 빠져있어. 영혼이 조금 더 감정을 이건 꿈인가 아스만 감정을 더 이게 감정을 더 자, 박슬기 씨가 감정을 이래라 라고 했죠. 자, 동사 이러다는요. 다른 기운을 함께 품거나 띠다를 뜻하는 말입니다. 이음절에 이 동사 표준어로 맞춤법에 맞게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분 어떻게 쓰셨을지 답 확인합니다. 틀린 것 같아요. 조영구 씨만 답이 다릅니다. 어? 잡다요? 진짜요? 잡다. 그리고 세 분은 씻다. 감정을 잡고 노래해야죠. 저는 감정을 잡고 노래해요. 감정을 잡고. 네. 박슬기 씨. 예. 저 때 녹화했던 거 기억나세요? 기억나요. 감정을 뭐라고 했어요? 감정을 싫어서 얘기를 해줘. 너 싫어서. 그렇게밖에 못해. 감정을 싫어서. 그럼 박정희 씨 노래 다시 한번. 이건 꿈인 걸 알지만 지금 이대로 깨지 않고서 이렇게 진짜 감정이 나요. 네. 나랑 계약해 보겠나? 할게요. 진짜 감정이 실려 있는데 안지환 씨. 네. 정답입니다. 도대체 정답입니다가 맞는지 많은 분들이 문의를 하시거든요. 정답이 어떻게 하는 게 정확한 말일까요? 정답이 장음이에요. 정의 어를 지옷의 그 어를 약간 이렇게 돌려놔야 돼. 이렇게 돌려요. 정답입니다. 이렇게 약간 밑으로 정답입니다. 제가 정답이라고 해드리고 싶은데 자 맞을지 정답이 아닌가 보다. 쉽다. 정답 확인합니다. 쉽다. 세 분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아니 왜 이렇게 정답을 이렇게 오래 끌어요? 빨리 정답 발표하시지. 조영구 씨 지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저희가 뒷부분에 후반전에 300점짜리 문제, 200점짜리 문제 푸실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역전이 충분히 가능하시기 때문에 끈을 놓으시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문제 더 풀어보겠습니다. 20번 문제 선택하겠습니다. 가로로 사음절입니다. 문제 드립니다. 바라거나 그리워하는 마음이 몹시 간절하게를 뜻하는 부사는 무엇일까요? 삼이자 씨가 빨랐어요. 삼이자 씨. 애달프다. 애달프다. 부사? 부사인데요. 애달프다. 아닙니다. 조영구 씨. 애절하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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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지금 이러면서 0점이 됐어요. 어떻게? 박슬기 씨. 안달복달. 안달복달한다. 안달복달. 아닙니다. 안지환 씨. 집 생각이 굴뚝같이 납니다. 굴뚝같이. 굴뚝같이 정답입니다. 이야. 와. 이야. 아, 진짜 이야. 어렵네요. 현재 점수 한번 그래. 보면요. 조영구 씨가 점수를 또 잃으셨고 삼이자 씨 350점, 안지환 씨 300점, 박슬기 씨 550점입니다. 우와. 저요? 예. 여보 사랑해. 예, 더 열심히 자, 해야죠. 굴뚝같이를 또 안지환 씨가 맞춰주셨기 때문에 선택권 안지환 씨에게 드릴게요. 10번 해볼까요? 해로 끝나는 10번 문제 화면으로 드립니다. 여유만마. 저는 사실 조영구 씨 나오셨어요. 지금도 굉장히 개코예요. 나한테 녹화하면서 정말 상처받았던 게 아, 내가 사실 점심때에 마늘을 좀 먹고 왔어요. 틀만 봤더니 오빠, 아 마늘을 먹고 오빠, 아 마늘을 먹고 아, 생각난다! 생각나!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생각나죠. 쓰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게 문제지. 빈칸에 들어갈 말은요. 어떠하게 하다가 줄어든 말입니다. 이 말을 어법에 맞게 써주세요. 원형이 아니라 해로 끝나는 마늘을 먹고 오면 네 분의 답
확인합니다. 조영구 씨가 같은 답이지요. 조영구 씨가 지금 오랜만에 세 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답이 똑같아요? 어떻게? 해. 오, 똑같네. 네 명과 다, 네 명 다 똑같은 건가? 다 똑같습니다. 네 분 모두 다 똑같습니다. 다 맞거나 다 틀리거나 둘 중 하나네요. 그렇죠. 아니, 근데 다 맞습니다. 아, 그래요? 네. 어떻게를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 주세요.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 어떻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거 아니에요, 또 이것도? 떡, 해가 맞는지 정답 확인합니다. 자, 기억 받침 어떻게 맞습니다. 야, 100점, 100점. 지금 현재 점수가 조영구 씨가 100점이고 다른 분들이 400점대, 600점대까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200점짜리 문제, 300점짜리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오! 200점짜리 문제를 틀리면 100점이 감점되고요. 아. 맞히면 200점이지만 틀리면 100점 감점. 예, 예. 300점짜리 문제를 틀렸을 경우엔 150점 감점, 맞히면 300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영구 씨 같은 경우에는 거의 승부수를 띄울 수 있을 것 네. 같고요. 다른 분들은 또 점수 관리 잘하셔야 합니다. 다음 문제 23번 문제 하겠습니다. 뿌로 시작하는 이음절 드립니다. 이번 문제는 음절 조합 문제입니다. 자, 형용사의 어근인데요. 기쁨과 관련된 이 말 음절 드립니다. 조영구 씨? 뿌듯! 뿌듯! 뿌듯하다. 이 문제 맞히시면 뿌듯할 것 같죠? 예. 정답입니다! 우와! 아, 나는 몰랐네. 야. 잘한다. 오. 아, 잘한다. 제 아내가 문제를 한 천 개를 뽑아줬어요, 천 개를. 오. 정말. 너무 고마운 아내인데 네. 하나도 맞는 게 없네. 네. 뿌듯하시죠, 그래도? 네. 자, 200점까지 올라오셨고 선택권도 가지고 오셨습니다. 11번 300점짜리 갑니다! 감으로 끝나는 사음절의 이 300점짜리 문제 드립니다. 좀스러운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은? 안지환 씨가 도전하셨습니다. 안지환 씨. 감점되면 꼴찌로 지금 내려앉을 수 있는데요. 뭘까요? 좁쌀 영감? 좁쌀 영감? 틀리면은 150점 감점되니까요. 좁쌀 영감? 거의 조영구 씨와 다시 비슷해질 수 있는데요. 그 저도 자존심 상해요. 좁쌀 영감? 선두로 등극하느냐? 아, 이렇게 너무 좁으신다. 조영구 씨가 기회가 오느냐? 좁쌀 영감! 정답입니다! 아니, 나도 아는 문제인데, 아유, 진짜. 아니, 따님 얼굴이 지금 네. 완전 뿌듯. 아빠, 이 정도는 되거든? 걱정하지 말라고. 아유, 떨렸네. 지금 안지환 씨가 이 문제 맞히면서 현재 점수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조영구 씨가 200점, 삼희자 씨가 450점, 안지환 씨 700점으로 선두, 박슬기 씨가 현재 650점입니다. 오. 삼희자 씨, 댁에 계신 부군께서는 좁쌀 영감 같지는 않으세요? 어떠세요? 아, 그분은 뭐 네. 좁쌀 영감이라기보다는 그냥 백수 영감이죠. 뭐. 지금 결혼하신 지 몇 년 되신 거죠? 우리 52년 됐는데. 50년이 넘으셨는데 서운하신 적 없으셨어요? 서운하기보다는 참 아주 안쓰러운 기억인데 이제 쌀이 없어갖고 우리 친정에 쌀 넣어 들어갔어요. 그걸 이제 우리 남편하고 이렇게 갖고 나오는데 나는 애기 없고 우리 남편이 그 아주 눈이 많이 와갖고 미끄러지니까 그 쌀포대를 갖다 이제 들고 그냥 뒤로 넘어진 거예요. 아이고. 다친 사람 얼마나 아프겠어. 그렇죠. 근데 나는 쌀을 떨어진 쌀 그 눈두덩이 정이 아까워갖고 그 시절에. 그거를 그럼 어떡하냐고 막 아이고. 발을 동동 굴렀죠. 그거 다시 빨리 주워 담으라고 철없는 행동이었죠. 결혼 나고 딱 1년 만인데. 지금 그런다면은 부군 걱정하시겠어요? 쌀 걱정하시겠어요? 아유 지금. 지금은 여보 괜찮아 허리 안 다치셨어? 아유 세상에 어쩌면 좋아. 그렇지 그렇지. 지금도 애교가 맞아. 저렇게 해야 돼요 그래. 박슬기 씨. 그러니까 안 다치셨어? 과연 삼희자 씨가 문제 선택권을 가지고 오실 수 있을지. 나 그랬으면 좋겠어. 이번 문제는 근데 안지환 씨가 선택하셔야 합니다. 저는 네. 삼희자 선배님한테 선택권을 드리겠습니다. 네 문제 한번 고르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삼희자 씨. 아 그러면 뭐 나도 한 200점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 200점 문제 도전하시겠습니까? 7번 문제. 왜 이게 길어요? 속담 아니면 관용 꿀 텐데요. 문제 드립니다. 속담 문제입니다. 매우 궁박한 처지에 이르게 되면
도리어 펴나갈 길이 생긴다는 말은 삼희철 씨 지금 아셨나요? 알았어요. 뭘까요? 궁박한 궁하면 통한다. 궁하면 통한다? 통한다. 예. 이거 맞히면 200점 지금 박슬기 씨랑 동점이 될 수 있고 조영구 씨가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누르시려고. 삼희철 씨가 선택한 문제 속담 문제 200점 궁하면 통한다 정답입니다. 고마워 고마워. 야 진짜 삼자 씨가 우리말 겨루기 열심히 보셨던 역시. 게 맞나 봐요. 네. 궁하면 통한다. 궁하면 통한다. 삼자 씨 다시 한번 고르실 수 있어요. 그 6번을 하고 싶어요. 국과 네. 연결된 네. 6번 문제 드립니다. 경남말 문제입니다. 삼자 씨. 들국화빵. 국화. 맞네. 국화. 국화빵. 네. 아, 쉽다, 이거는. 삼자 씨가 계속 문제를 선택하시고 도전을 하셨는데요. 네. 가장 먼저 또 맞히실지. 네. 국화. 정답. 정답입니다. 1위 탈환. 야 지금 이 문제까지 맞히시면서 삼자 씨가 750점으로 선두에 오르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네. 두 문제 남았습니다. 조영구 씨, 네. 저 지금 더블 MC가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한 문제 진행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네. 자, 우리말 겨루기 오늘 연예인 말 잘하는 연예인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삼희자 씨가 지금 1위를 달리고 있는데 과연 오늘 1위를 할 수 있을지 삼희자 씨에게 선택권이 주어집니다. 19번 안지원 씨와 관련된 영상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19번 문제 드립니다. 출발 드림 팀에 나오셨어요. 역시 점프. 우리 딸한테 제가 한마디 하자면 엄마랑 싸우지 좀 해. 우리 아이가 전에 저랑 이제 같이 포장마차를 했어. 우리 아이가 전에 저랑 이제 같이 포장마차를 했어. 자, 안지현 씨, 네? 무슨 말씀하셨는지 기억나세요? 아니요. 자, 빈칸에 들어갈 말은요, 그달의 몇째 되는 날을 뜻합니다. 또 몇 날을 뜻하기도 하는 고유어를 표준어로 맞춤법에 맞게 써주세요. 네 분 어떻게 쓰셨는지 야 답 확인합니다. 과연! 자, 며칠이라고 발음 나는 대로 며칠이라고 답을 쓰셨어요. 우리 아들이 아빠가 답을 잘 제대로 썼는지 궁금해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지금 일단은 다른 세 분과 같은 답이에요. 안지원 씨, 따님이랑 포장마차도 같이 가세요? 예은이가 이제 막 성인이 됐죠? 예. 대학 입학하고 주도를 가르쳐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갔죠. 아빠 마음에? 네, 제가 가서 술은 요만큼씩 따르는 거야. 그래서 어때요? 잘 마시던가요? 네, 그래서 잘 마셨어요. 그리고 일어나자. 술은 요만큼 남기는 거야. 그래서 조금 남겨놓고 이걸 다 마시다 보면 더 먹게 되거든. 그러니까 요만큼 남기는 거야. 했더니 응, 아빠. 그래서 이제 나는 내 딸하고 처음, 우리 딸도 나랑 처음 마셨을 첫 술자리잖아요. 예. 그래서 가자 그랬더니 이렇게 일어나는데 아빠 잠깐만 해서 왜 했더니 우리 막자는 하자. 아니 뭐가 막자. 예? 막자는 하자 아빠 우리 막자는 거야. 하고 가자. 오. 그래서 막잔 마시고 네. 막잔을 안 했죠. 아줌마 한 병 더 주세요. 며칠 전일지 몇일 아닐까요? 엄지 아나운서는 몇 일이라고 써요? 몇 일이라고 쓸까요? 며칠이라고 쓸까요? 정답 확인합니다. 며칠 네 분 모두 맞히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영상 쓰기 문제까지 풀어봤고 남은 문제는 21번 문제 하나 있는데요. 뚝으로 시작하는 이음절입니다. 역시 첫 소리 문제입니다. 뚝 쌍디귿 도움말 드립니다. 해치우다자 조영구 씨. 조영구 씨 왜 웃으세요? 아, 왜냐면 지금 우리말 겨루기를 하면서 네. 이걸 생각하고 누르니까 늦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작전은 뭐냐 마지막 문제니까 무조건 누르고 시간 뚝딱뚝딱뚝딱 뚝딱 뚝딱 정답입니다. 야! 정답. 그래도 마지막 문제를 조영구 씨가 뚝. 캐치워 버리셨어요. 제가 잘못한 거예요? 아닙니다. 슬기야, 자, 미안해. 승부에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럼요. 냉정하죠. 냉정한 그럼요. 세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 자물쇠 문제 전까지 모두 풀어봤는데요. 850점과 800점, 삼희자 씨와 안지원 씨가 1, 2위 자물쇠 문제 진출합니다. 네.
오늘은 정말 목소리가 멋지신 두 분이 1, 2위 올라오셨습니다. 삼이자 씨와 안지환 씨가 850점, 800점인데요. 삼이자 씨, 네. 오야 막판에 역전하시면서 선두로 올라오셨어요. 이렇게 온 마당에 그냥 끝까지 잘해서 최후의 1인으로 남고 싶어요. 안지환 씨, 선배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양보하실 의향 있으세요? 닮아가는 후배는 있어도 선배님을 어떻게 제가 능가하겠습니까? 안 될 것 같아요. 이 말씀대로 삼이자 씨가 굳히실지 따님의 응원에 힘입어서 안지환 씨가 역전을 하실지 지금부터는요. 감점이 없습니다. 한 문제당 200점이 걸려있기 때문에 역전이 계속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야, 재밌겠다. 그러면 가장 먼저 자물쇠 8번 자물쇠 열어드리겠습니다. 회로 시작하는 이음절입니다. 문제 드립니다. 회복은 원래의 상태로 돌이키거나 안지환 씨 원래 상태로 돌아간다 회복 회복? 문제 나왔는데요 회복 아닙니다 삼이자 씨 회춘? 회춘? 문제는 안 나왔는데 아직 안 나온 거군요 네 회춘 하셨어요 정답입니다 회춘 우와 회춘하셨어요? 네. 회춘하다 뜻이 뭐냐 하면요. 중한 병에서 회복되어 건강을 되찾음을 뜻하는 한자어였습니다. 우와, 회춘하다 할 때. 앞에 회복이라고 나와 있는지 몰랐는데 회춘을 맞췄어. 야, 문제도 와. 안 나왔는데 삼이자 씨가 또 이거 눈치로. 보세요. 이런 순발력을 가지고 계시고 또 지식도 많으신데. 좀 금방 눌러갖고 기왕 1등 자리 고수하고 싶어요. 네. 자, 고수하실지 반. 문제 골라주시죠. 이제 네 문제 남았습니다. 17번. 17번 자물쇠 열어드립니다. 석으로 끝나는 사음절 문제 드립니다. 마음이 불안하거나 걱정스러워서 한군 안지환 씨. 이건 맞출 수 있을까요? 이건... 뭘까요? 좌불안석. 그래, 좌불안석. 맞아. 좌불안석 네. 정답입니다. 아, 예. 야 막상막하네 진짜. 아, 그러네요. 예. 안지환 씨도 또 점수 쫓아가셨어요. 1000점. 1050점 대 1000점입니다. 오, 50점 차이. 이럴 때 안지환 씨, 과연? 우리말 겨루기, 과연? 오늘의 우승자는? 삼이자! 그러지 마! 아, 우리 저기 오늘의 4등은? 내일을 줄 알았어. 오늘 조용구 4등 할 줄 알았어. 네. 자. 약간 강아지 버전이야. 강아지 버전. 아, 빨리 와서 사료나 좀 줘, 빨리. 헷갈리게 하지 말고. 한을 풀어드릴게요. 네. 다음 문제 골라달라고 안지환 씨한테 말씀해 주세요. 자, 우리말 겨루기. 자, 안지환 씨가 좌불안석을 마쳤기 때문에 다음 문제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집니다. 자, 어떤 문제 선택하시겠습니까? 아, 저는 그럼 14번. 14번 자물쇠 열어드립니다. 갈로 시작하는 세로로 삼음절 문제 드립니다. 이리저리 굽어있거나 좌우로 내디디며 걷는 안지환 씨가 먼저 나왔습니다. 갈짓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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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문제 맞히면 안지환 씨 역전입니다. 아, 역전이 우와. 맞어. 자, 그럴 생각은 아니었는데. 아, 갈짓자 정답입니다. 문제가 뜨는 줄 알고 있습니다. 문제 나오면 그냥 삼이자 씨. 아, 억울해 죽겠어요. 억울하시네요. 박슬기 씨, 또 네. 그러면은 삼이자 씨 좀 한번 응원해 주세요. 야야! 야야야야! 미자! 미자! 삼이자! 자자! 자식이의 부모님이의 삼이자 선생님을 응원합니다! 과연 삼이자 선생님은 우승을 이룰 수 있을지? 몇 번이야 빨리 골라요. 자, 안지환 씨, 남은 문제 두 문제입니다. 22번 가볼까요? 리로 끝나는 삼음절 문제 드립니다. 산에 이거처럼 쓰입니다. 삼이자 씨, 산에 이거. 봉우리. 봉우리, 네. 산봉우리. 봉우리, 아닙니다. 안지환 씨. 산 허리. 산허리, 산허리, 산의 산허리, 아니다. 산의 산허리, 아니지요. 산에 이것처럼 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사물의 제일 꼭대기 부분을 비유적으로. 자, 삼이자 씨, 5초 드리겠습니다. 정수리, 정수리, 응.
정수리 정답입니다. 한해 정수리. 삼자 씨가 지금 정수리에 올라오셨어요. 다시. 마지막 한 문제 남았어요. 근데 지금 점수는 사실 이제 거의 의미가 없어진 게 한 문제 남아 있거든요. 이 문제 맞히시는 분이 우승자입니다. 그러네요. 50점 차이니까. 그러니까요. 1250점 대 1100점. 남은 문제는 한 문제. 200점이 걸려 있습니다. 12번 자물쇠 열어드리죠. 2로 끝나는 4음절입니다. 음흉하고 능청스러운 사람을 삼이자 씨! 능구렁이? 능구렁이? 우와! 능구렁이? 정확하게 또박또박요. 능구렁이. 능구렁이. 능구렁이 같은 사람이다 할 때에 정답은 정답인 것 같아요. 음흉하고 능청스러운 사람. 음흉하고 능청스러운 사람을 능구렁이. 맞히면 삼이자 씨가 우승하실 텐데요. 능구렁이 정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삼이자 씨가 우승하시면서 명예 우리말 달인 도전합니다. 야야 야야야. 이제 떨리지 않아요. 다 놨어요. 다 놓으셨어요. 네. 이런 분들이 꼭 달인이 되시는데 진짜요. 나는요. 네. 우리말 겨루기를 늘 보면서 저 자리에 서는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그렇게 아주 부러워했거든요. 일단 오늘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아, 네. 정말 예쁘세요. 엄진 아나운서가 이렇게 이제 또 아기를 가졌잖아요. 네. 그래, 이게 가임기 여성을 보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가임기요? 네. 의학용어 아닌가요? 가임기 여성. 아유, 근데 네. 정말 나이를 가늠할 수 없이 아름다움을 항상 유지하시니까 비결이 뭘까요? 네, 이렇게 마음을 아름답게 가지면 되는 것 같은데. 네. 저는 그 제가 학교 다닐 때 국어 시간을 제일 좋아했어요.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도 아마 여학교 때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렇지 않았나. 어린 시절부터 우리말을 사랑했으니까 네. 오늘 꽃 피울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삼이자 씨가 이제 명예의 우리말 달인 도전하게 됩니다. 명예의 달인이 되면요. 1,000만 원의 상금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삼이자 씨가 풀게 될 오늘의 달인 도전 문제 드립니다. 문장이 나왔습니다. 이 문장을 채워주시면 되는데요. 우리 집 이것 딸은 일이 이것이 바뀐다. 일이 뭐가 일이었는지 모르겠다. 어제는 가수가 되겠다며 달걀 한 판을 깨먹었는데 이거가 없어 피식 웃음이 났다. 자, 이렇게 빈칸이 여섯 개입니다. 빈칸을 채워넣을 보기 드립니다. 보기 중 알맞은 말을 골라서 빈칸을 채워주시면 됩니다. 매일매일 당최 당최 되려는지 될라는지 되려는지 셋째 사이시옷도 있고요. 어이어의 장래희망까지 나와 있습니다. 띄어쓰기도 있고요. 맞춤법 잘 맞게 골라주셔야 되기도 합니다. 90초 출발합니다. 네, 우리 집 1번 셋째 첫 번째 셋째 딸은 사이시옷이 있는 셋째 딸은 우리 집 셋째 딸은 86초 출발합니다. 2번 매일매일, 매일매일 붙여 쓰는 거. 첫 번째 매일매일. 2번 첫 번째 매일매일, 매일매일을 붙여 쓴다고 하셨습니다. 78초 출발합니다. 3번 장래 띄고 희망. 자, 장래 띄고 희망. 매일매일 장래 희망이 바뀐다. 73초 출발합니다. 4번의 당최. 첫 번째 당최. 첫 번째 당최를 선택하셨습니다. 69초 출발합니다. 뭐가 되려는지, 되려는지. 그건 저 이따가 하고. 네. 어제는 가수가 되겠다며 달걀 한 판을 깨먹었는데 어이, 첫 번째 어이, 6번에. 6번에 어이가 없어. 네. 어이. 이제 52초 출발합니다. 뭐가? 자, 되려는지. 세 번째 되려는지. 되려는지 선택하셨습니다. 네. 5번에 되려는지. 45초 동안 고치실 수 있습니다. 45초 출발합니다.
우리 집 셋째 딸은 매일매일 장래 희망이 바뀐다. 탕채보가 되려는지 어제는 가수가 되겠다며 달걀 한 판을 깨먹었는데 어이가 없어. 피식 웃음이 났다. 자, 시간이 아하. 충분히 남아있습니다. 네. 셋째 딸은 매일매일 자, 장래. 20여 초 남아있는데요. 네. 장래 희망. 장래 희망, 장래 띄고 희망인지 장래 자, 붙이는 건지 그게 헷갈리네요. 이제 맞습니다. 10여 초 남아있습니다. 되려는지, 뭐가 되려는지. 뭐가 되려는지. 되려는지. 3, 2, 1. 시간 지났습니다. 운명에 맡기겠어요. 운명에 맡기시겠습니까? 네. 어릴 적 장래희망 뭐셨어요? 저는 초등학교 선생님이었어요. 초등학교 선생님. 네. 그리고 조금 더 커서는 영어 선생님. 영어 선생님을 꿈꾸셨던 네. 삼이자 씨가 오늘 우리말 겨루기 명예의 달인 도전하게 됩니다. 되시면 어떠실 것 같아요? 여기 되면은요? 예. 아, 되면은 뭐 저기 상금을 바라는 애들이 두 명이나 여기 있어요. 누구예요, 누구? 우리 저 큰 며느리와 손녀딸. 어떤 거를 바라고 계실까요? 아, 할머니가 아무래도 이렇게 저 돈이 들어오면 네. 저한테 주지 않을까 바라고 있죠. 오늘 옆에서 또 응원해 주신 세 분도 계신데 조영구 박슬기 안지환 씨. 아, 사랑해. 상금 상금. 무조건 달인이십니다. 우리말 겨루기 정말 자주 보셨죠? 아, 나는 사랑해요, 이 프로를. 내가 만약에 달인이 된다라는 상상 많이 해보셨어요? 그럼요. 답답해요. 빨리 좀 결과 좀 줘봐요, 진짜. 아, 저걸 못 맞추나. 저걸 못 맞추나. 답답하시죠? 네. 과연 삼이자 씨가 완성하신 문장 맞는지 정답 확인합니다. 오늘 사실 이렇게 가족들 응원도 있고 정말 말솜씨 좋고 입담 좋은 세 분의 또 기운을 네. 받으셔서 그랬지 않았을까 아유,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 오늘 되실 줄 알았어요. 네. 네. 오늘 달인이 되셔가지고 우리가 네. 더 기쁘고요. 우리 연예인들의 어떤 위상을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정말 즐거운 네 분과 함께했는데요. 명예 달인이 탄생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삼이자 씨입니다. 자, 이렇게 즐거운 소식 전해드리면서요. 다 같이 인사드릴게요. 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